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찬미 성모님, 찬미 성모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못 봐가지고 많이 보고 싶었어요. 네. 지난번 제가 어떤 병을 알았냐면요, 급성 폐혈증 다발성 장기부전. 건강한 상태에서 구병이 걸린 것이 아니고 호르몬이 13가지가 저하된 데 내가 자율신경 완전히 바닥친 상태에서 주님께 봉헌하고 있었는데, 급성 폐혈증은 쇼크가 오면 금방 죽는데요. 근데 저는 바로 쇼크가 왔어요. 혈압이 70에 40, 열은 41도 넘고, 만남할 때까지라도 오려고 마지막까지 시간을 계속 이렇게 연장했죠. 어지간만한 오려고. 근데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심장이 안 좋아있는데다가 숨을 계속 못 쉬니까 30여 시간을 지나서 병원에 갔는데,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간은 40이 정상인데 갑자기 1400으로 올라가고, 또 심장도 모든 기능 다, 장은 완전히 비어버렸대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또 살려주셔서 여러분을 여기 뵙게 됐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너무 심해서 차라리도 갈 수 있나 할 정도였지만, 그래도 죽어도 간다. 도저히 씻을 수도 없는데, 그래도 예수님 이제까지 혼옷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 깨끗한 영혼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제 영혼 육신을 씻으러 들어갑니다. 아멘. 이제까지 낡은 옷을 벗겨주시고 내 안에 영혼 육신이 취했던 모든 악습까지도 다 씻어내주시고, 머리 자를 때는 우리의 나쁜 학습들 잘라 나가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머리를 조금씩이라도 자르면서 우리 학습들 다 잘라주시라고 했어요. 그분은 어디 씻을 자신이 없다 그랬는데, 아 그래도 안 되지, 여러분들의 영혼 육신이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네. 아, 안타까질까 봐서 네. 아, 제가 도움 안 받고 씻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영혼을 아름답게 꾸며주시라고. 아멘. 여러분을 위해서 온전히 봉헌했으니까 영혼 육신 아름답게 오늘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1994년도에 하와이 아이키께서 성모님을 전하고 그 광장에 엄청난 사람들 많이 왔어요. 그런데 11월 2일 날 세계 성체 신비가인 마르틴 루치아 신부님이 계셨습니다.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성체의 신심을 가르치는 신부님이었어요. 그 신부님이 대회에 오셨습니다. 성당에 가서 미사를 했어요. 성체 강복대 확 빛이 나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계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성체가 살과 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혈이 검붉게 짙었습니다. 피비린내가 엄청 많이 났어요. 제가 손으로 이래가지고 뽀뽀를 다 했어요. 그 사람들에게서도 피비린내가 밤까지 났어요. 아멘. 어떤 분은 밤을 지나고도 그 이튿날까지 씻었는데도 그 피비린내가 났어요. 내 입술에 대지 않았어도. 성체 신비 안에 정말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는데, 성직자와 수도자들과 가깝다는 자녀들까지도 성체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촉범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셔요. 그래서 대리자인 성직자들, 수도자들, 가장 가깝다는 자녀들이 박는 못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죽음의 고통보다 더한 아픔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모님을 안다고 하는 우리들만이라도 예수님께 모든 것을 아름답게 잘 봉헌해 드립시다. 우리가 생활에 개선이 된다면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위로를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네가 외치는 그 생활의 기도, 잠에서 깨어나는 그 순간부터 잠이 드는 순간까지 사소하는 것 한 가지라도 다 생활의 기도로 봉헌하니 많은 자녀들이 박는 못을 빼어주는 것이며 찢긴 성심을 기어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생활의 기도하고 화살의 기도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생활이기도 하고 화살이기도 하고
비싼 거 아니냐? 아닙니다. 생활 기도는 하기 싫어도 희생을 치르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덕을 태동시켜 완덕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로 가는 정말 귀중한 기도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고귀함과 우리의 보잘것없음 가운데 놓인 심연을 채우고 채울 수 있는 완덕으로 갈 수 있는 정말 완벽한 기도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사 기도는 아 예수님 우리 마리아에게 지금 어떤 은총을 내려주세요. 또 우리 수녀님에게 어떤 은총을 내려주세요. 이것은 화살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여기 지금 쓰레기가 있어요. 쓰레기 치우면서 예수님 우리 마음 안에 이런 쓰레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신부님, 어떤 수녀님, 어떤 누구 그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다 뽑아내주세요. 아멘. 정말 적은 사소한 것 한 가지라도 이렇게 우리는 온전히 봉헌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생활의 기도로 예수님께 바뀐 것을 빼어들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깨어서 예수 성신과 성모 성신 안에 온전히 일차해서 생활의 기도를 바친다면 예수 성신과 성모 성신 안에 온전히 용해되어서 모든 것들을 다 빼내주는 사랑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 그러면 위로가 되겠죠. 아멘. 우리가 매일 매 순간 문 한번 열 때라도 자기 나름대로 잘 이렇게 응용해서 할 수 있는 기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생활의 기도가 가장 좋은 이유는 뭐냐면 지나간 일들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렇죠? 야, 우리 생활의 기도로 무장합시다. 아멘. 2000년 11월 2일 날 위령의 날이었습니다. 나주 본당에서 미사가 있었는데 미사 중에 현실을 보게 됐어요. 막 예수님께 볼멩이고 밤송이고 여러 가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매를 만든 거예요. 뭐든지 들었다 하면 예수님을 때리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저들은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안 맞도록 막으니까 제가 다 맞는 거예요. 일부러 우리가 밤송이나 현태를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고 있을 때 현태하는 거예요. 도둑질할 때 또 거짓말, 거짓증언 할 때, 가늠할 때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현태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가서 예수님께 못을 박는 것이 아니죠. 제가 막으면서 예수님 제가 받는 이 고통도 죄인들의 해결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돌멩이도 던지고 밤송이도 던지고 여러 가지 들었다면 다 던지는데 몇 소수는 던지려다가 예수님을 막으면서 그러기 때문에 몇 사람은 놨어요. 바로 여러분이 그런 분들입니다. 아멘. 부족하지만 늘 노력하잖아요. 그죠?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막고 있는데 이제 뒤에서 소문 걸는 마귀들 들어가나요. 우리가 겨우 이렇게 말하는 영혼들을 다 전혀 뺏어간다고 제 지독한 년을 오늘 꼭 죽이자 그 쇳덩어리 무거운 걸 갖다가 저한테 다 던지는 거예요. 딱 깔려고 하니까는 예수님께서 빛을 딱 비춰주셔서 그걸 딱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현세에서 예수님과 성모님을 따르시면서 고통도 받겠지만 내세에서는 영원한 행복을 약속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성모님을 따라간다면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알지도 못하신 분들이 라디오를 박해하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기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오늘 잘 살자고 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멘. 정통 교리를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멘. 기분 상해하지도 마십시오. 아멘. 하느님의 정의를 따르고 하느님을 따라간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반드시 모든 것을 가려주십니다. 아멘.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반드시 가려내시라고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경장의 다니엘서 13장 1절부터 64절 말씀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바빌론에 사는 요하킴 수산나 그 둘이 결혼했습니다. 이 수산나라는 자매는 엄청 우아하고 아름답습니다. 요하킴이 굉장히 아주 훌륭한 분이고 굉장히 부자예요. 저문도 아주 크게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 원로들, 재판관들 그런 사람들도 오고 많은 사람들 와요. 모든 분들이 다 좋습니다.
그리고 정오에는 돌아갑니다. 사나라는 이 자매가 다 가고 나면 떠를 거닐고 있습니다. 그런데 뽑혀서는 안 될 어떤 두 노인이 재판장으로 뽑혔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죄가 들어왔다고 그러시죠. 그들이 수산나가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음욕을 품기 시작해가지고 수산나를 보기 위해서 기어만 엿보고 있죠. 그런데 어느 날 둘이가 이제 점심때도 지났으니까 가세! 그래갖고 둘이 갔어요. 둘이 가는 방향이 틀렸는데 나중에 딱 만난 거예요. 너무 놀랬죠. 둘 서로 고백을 했어요. 그동안에는 창피해서 고백을 못했는데 나도 저 수산나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해서 음욕을 품게 됐다. 그리고 언제 수산나를 덮칠 수 있는가 그걸 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모두가 다 돌아가고 수산나가 하녀 둘을 데리고 이제 뜰려 나왔는데 너무 더우니까 정원에서 목욕을 하기 위해서 기름과 향유를 가지고 오라 했어요. 하녀들이 연문으로 들어가서 안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두 노인들이 이렇게 망보고 있다 가는 순간에 딱 와서 이제 덮치려고 수산나가 너무 놀래죠. 정문을 닫고 가라 했거든요. 문을 닫아야 아무도 안 들어오잖아요. 이미 정문은 닫혔고 당신 우리하고 함께 정을 통하자고 만약에 우리 뜻대로 안 들어주면 당신을 어떤 젊은 청년하고 정을 통했다고 말하겠다고 그러니까 수산나가 아 내가 사방으로 에워싸서 죽게 됐구나. 그러나 내가 이 자들에게 죽느니 차라리 거기서 외칩니다. 그러니까는 한 노인이 자기를 마음대로 못하게 됐으니까 정문을 열고 막 악쓰고 소리 지르니까 거기 하인들 하녀들도 들어오고 있어요. 한 번도 그런 일 없었으니까 행동도 항상 정직하고 올바르고 좋았는데 놀래죠. 다음에 사람들을 다 그 집에 불렀습니다. 이 두 재판관하고 원로들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야 딸 수산나가 자기 남편하고 가족들하고 자식들하고 다 같이 나왔어요. 너울을 딱 쓰고 나왔는데 너무 아름다우니까 또 희롱하고 싶어서 그 너울을 딱 벗기고 막 손을 얹고 그랬어요. 친척들은 다 울었습니다. 수산나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옛날에는 가늠하면 사형 선고를 받거든요. 그 마리아 막다네도 돌로 처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아났죠? 수산나가 그랬어요.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지나간 일도 알고 다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죽게 됐지만 그러나 저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간절한 애원을 들으신 하느님께서 다니엘이라는 소년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소년이 와서 저 여인의 죽음이 정당치 않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저 여인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시 재판장으로 가라. 사람들이 다 재판장으로 왔습니다. 거기서 두 노인한테 한 사람씩 만나가지고 당신은 이제까지 바빌론에 많은 여인들을 그런 식으로 해서 당신한테 다 놀아놨지만 유다의 이 여자만은 당신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러면 정사하는 그 장소를 봤다 가니까 어느 나무 밑이었어.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 밑이라고 그랬어요. 그를 보내놓고 또 한 사람을 만났어요. 똑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당신이 정사 현장을 봤다 가니까 무슨 나무 밑이었어. 그러니까 떡갈나무 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짓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산나가 받을 벌을 이 사람들이 받고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때부터 이제 유명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을 부어놓으셔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바로 다니엘이 한 말을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신문에 보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할 수 있냐? 광주 거기에서 진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사람들이 말을 많이 지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사진에만 안는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물론 마리아 고운방에 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견눈질만 않고 내리지만 않는다면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날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데려가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나를 전한다고 하는 베가세 성직자들까지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철갑하고 있대요.
예수님한테는 문을 열어드리지 않고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마귀 셋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가감하게 물리쳐야 되는데 그 마귀 셋하고 합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직자들도 수도자들도 가깝다고 하는 자녀들도 방향 감각까지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잘못을 하면서도 잘못한 줄도 모르고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방향 감각까지도 모르니까 이리 가야 맞는가 이리 가야 맞는가 그걸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주에서 발나신 주님과 성모님께서 올바른 길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십니다. 나주에서 발나신 주님과 성모님께서 이끈 대로 여러분이 가신다면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 하느님의 노염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분은 성모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성모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장이 높이 쳐들려 있는데 복배 지수처럼 여기저기 쏟아지고 있는데 홍수가 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나죠. 뭐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는데 바로 이 손이 조금씩 여러 개 흔들릴 때만 한 군데 쏟아지면 그것이 바로 경고입니다. 그래서 성모님 붙들고 나주의 작은 영혼들 여러분들의 작은 기도가 하느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축복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주 하느님 영광 영기 모두 받으소서. 사랑해 주님 용서해 주님 영광 받으소서. 날 위해 십자가를 쳐주신 예수님 영광 다 받으소서. 앉아서 기도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예쁘시겠습니까? 그간 무단 죄인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이 적은 곳에서 어렵다 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서로 사랑을 나누며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내어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주시는 대로 다 받으십시오. 행하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두들기면 문을 열어주시고 받아들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예수님께서 2006년 11월 2일 위령성을 날 성직자들과 수도자들과 가장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한테 사랑을 주고 싶은데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 사랑을 받고 싶은데
괴롭고 슬프다 울고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외로워하실 때 외롭지 않도록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다른 곳에 막 이렇게 성령이라 받을까가 아니라 여기는 바로 예수님과 성모님을 위로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 미사하고 기도하고 있으니 예수님 성모님이 위로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안식처랍니다. 아멘. 여러분, 나 한 사람이 기도 안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저구 침주의 단순한 진리를 환영되가가요 우리가 나아간다면 적은 깃털 하나가 많이 모이면 배도 침몰한다는 그 단순한 진리 이걸 우리가 묵상한다면 우리는 능히 해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한다고 거기에 기울여서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다. 아멘. 제가 이번에도 죽음을 넘나들면서 아 이제는 죽음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고 19일 날 참석하려고 밤에 링겔 달고 안 보내주거든요 큰 병원에서는 근데 주치가 그리고 오늘 밤에 왔어요 근데 기쁜 거예요 죽어도 주님의 것 살아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더 있으라고 왜냐하면 여러분 그날 기도 많이 하셨죠? 네. 바로 이런 메시지 말씀 있잖아요 내 작은 영혼을 데려갈 수도 있지만 너희 기도가 함께 모여 하늘 높이 치솟아 올 때 내 작은 영혼의 생명도 연장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연장이 되셨으니 이렇게 데려가실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함께 그동안에 정말 주님 성모님 사랑 많이 나누고 살아가도록 합시다 아멘. 저와만 나눈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시면 집에 가족들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제까지 내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망치로 그냥 박아드리고 갈기갈기 성심을 찢어드리고 한 것 이제 남은 한 생에 예수 성심과 성모 성심을 기워드리는 사랑의 재봉서가 되겠습니다 아멘. 또 잘못할 때마다 못 박아드린 거잖아요 네. 망치로 막 못을 박아드렸는데 이제는 못 박았던 것을 뺀치로 빼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뺀치가 됩시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우리 때문에 너무 많이 눈물 흘리시고 피눈물 흘리셨어요 피땀 흘리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땀과 피눈물과 눈물을 닦아드리는 사랑의 선수건이 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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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는 기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매일매 순간 생활의 길 안에서 기쁨과 사랑과 평화 누른다면 막무가난 마귀도 출발하고 말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마귀는 여러 가지 고통을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지근한 사람은 가만둬요. 그렇지만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그렇게 제가 하는 일 어렸을 때부터 정말 주님께서 예비하셨는데 한 가지도 잘 되게 해주신 것이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원망하지 않고 살았어요. 처녀 때 제가 사업까지 했어요. 우리 어머니 단 한 분 잘 모시는 것이 제 꿈이었기 때문에 사업하면 잘 모시겠다는 생각으로 세 사람이 동업을 했는데 욕고 편물을 아우방 저희한테 돈은 똑같이 투자했지만 나이 많은 사람이 원장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남자 둘이 다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그만 둘라고 그랬어요. 며칠간 안 나갔더니 무릎을 꿇고 윤 선생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안 나가니까 이만큼 두툼한 편지를 써가지고 잘하겠다고 얼마나 했어요. 그래서 또 나갔어요.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또 나왔어요. 그런데 돈을 어느 때 줄 테니까 나오래요. 제가 투자해가면서 일요일 한 번도 쉬지 않고 포스터 글씨도 제가 다 써가지고 일요일은 다 붙이러 다니고 학원에 우리가 짜가지고 학교에 출연이도 납품하고 돈을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학원을 키워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 돈은 단 한 푼도 쓰지 않았는데 어느 날 돈을 받으러 가서 갔는데 안 와요 사람이. 앉았었는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났고 저를 엎어가지고 때리기 시작하고 한 사람 위로 타고 한 사람 밑으로 타게 해가지고 머리 막 다 뽑아대고 이 머리를 갖다가 세면바닥에다 막 치는 거예요. 피가 막 줄줄 나죠. 발 물어 뜯고 막 끊을 나가고 전 무방비 상태에서 다녔잖아요.
우리가 그 쇳덩어리에다가 여의 땅 해가지고 치고 죽었는데 근데 아, 뼈가 하나도 안 상했어요. 아멘. 그때 율로시아가 약혼했기 때문에 저기가 우리 시댁이라고 맨날 그렇게 자랑하고 우리 시댁 식구들 잘해준다고 막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나한테 치근덕거리지 못하겠라고 그랬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피투성이 된 몸으로 율로시아한테 찾아갔어요. 당신 한을 내가 풀어주겠다고 왔는데 하, 세상에 막 이제 그 잡으러 다니는데 없어요. 숨어버리고 나중에 이제 딱 남자를 만났어요. 원장이 율로시아한테 빗속에다 대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율로시아 가가지고 당신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어디 여관에 같이 갔어 그러더라고요. 예? 당신 그 말 믿어요? 빈총도 안 맞은 것만 못하대요. 아, 내 한을 풀어주겠다고 온 사람이 그 말에 넘어갔구나. 우리 말 넘어가면 안 돼요. 진짜 우리는 이 귀가 얇아서 말을 잘 넘어간다고요. 경찰서에 가자 그러더라고. 경찰에 가서 말했더니 집단 폭행에 명예훼손에 뭘 이렇게 막 쓰러가더라고요. 처녀가 소송을 걸어서 이기면 뭐하겠냐. 그냥 놔두자. 이 사람하고 헤어지자. 모든 건 나 다 필요 없다. 도대체 어느 날인가 나 좀 보자. 그러고 봤는데요. 제가 그동안에 학원하면서 한 번도 쉰 적이 없거든요. 근데 딱 하루 쉬었어요. 시아버님 생신날. 근데 그날인 거예요. 아까 다니엘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도 했지만 이런 식으로 되신다고요. 근데 광주교구에 그 정말 신부님들 너무나 외국까지 이렇게 은총 받을 사람들을 다 맡고 있으니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광주교구 신부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네. 우리 절대로 누구 미워하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뭉쳐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셨으니까 오늘 더욱더 열심히 살도록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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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성모님께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살고 싶다. 아멘. 내가 너희와 사랑을 주고 싶다. 아멘. 너희의 사랑도 내가 받고 싶다. 아멘. 서로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 아멘. 아 외롭다. 근데 여러분은 사랑을 나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사랑을 나누자가시니까 여러분 오신 거예요. 아멘. 사랑을 나누신 거예요. 아멘. 아멘을 응답하시고 5대 영성으로 주님 성모님께 온전히 용이 되어서 성사면에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메어 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설사 돌아가서 또 새 속에 물들어서 또 잘못하려고 할지라도 아 이거 아니지 하고 또다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아멘. 그죠? 어떻게처럼 또 일어나죠. 잘못할 수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괴롭힐 수 있고 그래서 열심한 사람들에게 마귀가 더 괴롭힙니다. 저도 마귀가 죽이려고 별짓을 다하고 얘 한 번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욕조에 들어가면 커튼을 치고 저를 거기서 물속에다가 빠뜨려가지고 죽이려고 계속 물속에 넣습니다. 거기서 퍽퍽퍽 했는데 밖에서 무슨 소리 듣고 돌아가 저를 꺼냈어요. 물속에서. 근데 제 치마랑 다 찢어놨어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만 잘 가지시면 분열의 마귀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막무가내한 분열의 마귀.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성모님의 사랑의 메시지 말씀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정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고 마지막 날 예수님과 성모님 옆에서 영원한 행복을 천사들의 옹인을 받으며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인 성녀들과 함께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잃었던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연연하고 나는 불가능해 나는 구제불능이야 이건 절대로 금물입니다. 그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복배짓에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배척하고 촉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들은 아 우리 시대가 됐다 성령 것처럼 보이니까 저녁만 죽이면 된다 저녀만 죽이면 여기도 다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아니죠. 네. 바로 예수님과 성모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성모님을 따라서 마지막 날 죽음도 줄이지도 않고 정말 배고프지도 않고 사랑만 행복만이 가득한 부활을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 곁에서 천상잔치에서 천사들의 옹인을 받으며 성인 성녀들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축복을 누릴 것이니 우리 뒤돌아보지 말고 새로 시작합시다. 아멘. 어떤 잘못을 했을지라도 어떤 실수를 했을지라도 바로바로 일어나서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아멘. 바로 대단히 맙시다. 아멘. 여기 서침하지 맙시다. 아멘. 항상 으쌰 으쌰 아멘. 화이팅!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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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과 성령의 사랑의 목소리가 지나지 못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또 가슴에 손을 얹고 묵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11월 2일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의 메시지 말씀입니다. 불림받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진노의 잔이 내려지면 많은 사람들은 불시에 덮친 온갖 재앙으로 인하여 멸망의 길로 가겠지만 아무리 극악무단 죄인일지라도 내 어머니를 통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를 찾는 모든 자녀들은 회개의 은총을 받게 될 것이며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의 열쇠인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할 때 진노의 잔 대신에 축복의 잔을 받게 되어 기쁨과 사랑과 평화를 누리다가 마지막 날 아담과 하와가 잃었던 영원한 생명나무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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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11월 6일 성모님의 사랑의 메시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이제는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할 추수의 때가 그리 멀지 않았으니 어서 서둘러 회개하여라. 지금 너희는 새 속에서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내 아들 예수와 나를 위하여 온갖 수모와 고통을 겪고 있으니 하느님의 공원에 힘입어 알곡으로 뽑혀질 것이며 지금은 비록 갈대처럼 흔들리는 영혼일지라도 온전히 회개하여 나의 말을 따른다면 그들 또한 알곡으로 뽑혀질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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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택받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느님께서는 아무리 단단하게 만든 세계등 노담일지라도 일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고 일으켜 세울 수도 있다고 말했던 이 엄마의 말을 항상 기억하고 곧 너에게 상과 불을 가지고 오실 너의 구속인 주님과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깨어 있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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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과 성모님의 사랑의 메시지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오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주님의 뜨거운 성령 빛을 하늘에서 내리시오. 당신의 사랑을 이 모든 자녀들에게 머무르소서. 아멘. 그래서 이 모든 자녀들로부터 찬미와 감사의 영광을 세세 영원히 받소서. 아멘. 예수님, 부족한 저희들로부터 흠성 받으시고 성모님 부디 위로 받으소서. 아멘. 율법의 얽매인 걱정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진리를 가로막고 오류를 퍼뜨리는 자들은 머지않은 날 반드시 가슴을 치며 울부짖게 될 것이나 주님과 성모님이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 말씀을 실천하면서 성을 전체를 성화의 기도로 무장하고 아름답게 봉헌한다면 우리 모두 함께 내세세 영원한 행복만이 아니라 현세에서도 모든 것을 곁들여 받게 될 것입니다. 하오니 예수님, 이 모든 자녀들에게 특은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셉 하나도 빠짐없이 성령으로 수라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께서만이 가실 수 있는 그 권능의 손을, 능력의 손을 펼치셔서 이 모든 자녀들 영혼 육신 취하여 주소서. 아멘. 두고온 가족들도 무한히 축복하여 주시고 취하여 주소서. 아멘. 오고자 하여도 오지 못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무한한 축복 내려주소서. 아멘. 예수님, 당신의 빛 없이는 아무것도 죄 아닌 것이 없나이다. 더러운 것 씻어서 마른 것 물 주시고 병든 것 낫게 하시고 굳은 것 부드럽히며
찬 것은 덮이시고 굽은 것을 곱게 하소서. 당신을 믿고 따르며 의지하는 이 모든 자녀들에게 풍성한 은총을 내리셔서 주님 영광 드러내게 하소서. 길다 문 길고 짧다 문 짧은 우리 한 생에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주님과 성모님께 맡겨드려오니 온전히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이 버리내릴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지만 이렇게 작은 영혼을 불러 모으셨으니 이 모든 자녀들 일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건강 주소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단 셉 하나도 빠짐없이 성령으로 수라여 주십시오. 아프신 곳을 손 대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성령으로 수라여 주십시오. 머리에는 온갖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모든 기능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우울증도 치료하여 주십시오. 조울증도 치료하여 주십시오. 대인 공포증도 치료하여 주십시오. 머리로 인해서 잘못된 모든 부분들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뇌경색도 치료하여 주십시오. 눈도 수술해 주십시오. 귀도 수술해 주십시오. 입도 수술해 주십시오. 코도 수술해 주십시오. 새치도 못되는 혀가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 새치도 못된 혀를 오늘 온전히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혀가 남을 판단하고 거짓말을 많이 했다면 성령으로 수술하셔 예수님 혀로 새롭게 심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과 성모님을 찬양 찬미하는 거룩한 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필리핀에서 온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간암 여러가지 암들 혈액암 피부암 눈 백내장 녹내장까지 다 치유받았습니다. 이 모든 자녀들에게도 그 놀라운 은총 다 내려주십시오. 아멘. 오늘 치유해 주십시오. 아멘. 제가 받은 고통 이 모든 자녀들에 봉헌했습니다. 아멘. 문제가 있었던 거 모든 거 치유해 주십시오. 아멘. 믿습니다 예수님. 아멘. 우리 태중에서부터 이제까지 수없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말 못할 상처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 말 못할 상처들 말 못할 사연들 오늘 예수님 다 들으시고 다 치유해 주십시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셀 수 있으신 주님, 우리의 고뇌를 다 알고 계신 주님,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다 치유해 주십시오. 97년 그때 경당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관통해서 은총을 내려주셨습니다. 95년도에는 안방에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우박 내리는 소리처럼 들리면서 성체가 내릴 모습을 봤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모든 것 불가능 없으신 주님께서 오늘 이 모든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손을 저 안수해 주시고 강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영원히 육신 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성모님께는 위로가 되고 저희 모두는 감사와 말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길고 헤맸던 영혼 아버지여 받았어요. 내면의 깊은 상처 치유받기 원합니다. 상처를 어찌든 영원 아버지께 맡기오니 얼어붙은 내 영혼 아버지여 녹였어요. 아버지 흘리신 그 성혈로 아버지 흘리신 그 보혈로써
아버지 주 안 내 대신 써주소서. 어머니께 환나이다. 상처는 내 가슴을 어머니여 받았어요. 지친 내 영혼을 어머니여 안았어요. 어머니 흘리신 그 눈물로 어머니 흘리신 그 피눈물로 이내 죄를 씻어주소서. 기뻐하면서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택한 우리가 이렇게 희생을 바치고 있으니 우리에게 내어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하늘의 모든 천사들과 성인 성녀들도 기뻐 영악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 위하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니 하늘에서 내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새로운 부활로서 이제 남은 한 생에 불평하지 말고 기쁨과 사랑과 평화 가득 누리며 막몽골한 마귀를 물리치고 생활의 기도로서 5대 영성으로 무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아멘. 주님과 성모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셨으니 구원된 철사로서의 긍휼을 가지고 우리 다시 새롭게 시작하겠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각자 각자 손잡아 주시고 품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언제나 우리 길 잃지 않게
인생의 온전 때까지도 잡아주셔서 아멘, 아멘. 주님 영광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며 성도 삼심의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보좌관 우리 모두를 도구삼아 사랑의 기적을 행하소서. 아멘. 서라니 구름에 가리 성모님을 따라서 성국합시다.